네, 부정선거 규탄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아이고, 저 자유통일당에서 뭐 부정선거 규탄이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뿐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우선, 지금요, 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은요,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어둠의 세력, 쉽게 말하면 단체들이 완전히 덮었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부정선거다.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저,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또 규탄대회를 하고 왔거든요. 예. 이제 뭐냐면은요,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규탄한 건 수사하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이거 수사를 안 하고 미적거리면은 네. 이거는 공범으로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좌파들이 그동안에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그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막 자기들은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제 우파들이 그이 좌파들이 그 정가에 보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은요, 이 광화문 전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이 광화문 세력은 이게 알았어요. 예. 이제 모든 이 법원 또 언론 기타 무슨 뭐이 사회 단체 뭐 시민 단체 모든 것을 다이 좌파들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힘들게 돼버렸다. 네. 뭐 재판이라든가 뭐 언론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이 부정선거를 알리고 뭔가 규탄대회를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이거 국민 혁명밖에 없다. 이걸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번 이 국민 혁명이 실패를 해버리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유통일당에서는 그 전국에 이제 증거는 이제 다 수집이 됐습니다만은 전국에 14,000개 그 투표소별로 직접 부정선거 대책위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14,000곳에서 이제 자유통일당을 찍었던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제 뭐 100명씩만 이 적어와도 140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 자유통일당 64만 뭐 2,333표밖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누기 7을 해가지고 이거는 줄여버린 거다. 원래는 500만 표가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14,000군데에서 홍보 겸또 이게 부정선거 증거 수집 겸또 그동안에 이제 그이 자료 수집을 하면서 또각 교회에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국적으로 이제 봉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 증거 수집 및 봉기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지금 미처 전국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000곳이라고 그러셨는데, 14,000곳이라는 건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 면, 동별로 그 이번에 그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 투표가 그죠? 14,000곳 투표소. 동별로. 네, 동별 투표소로 이제 나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봉기에 그 들어간다. 국민혁명 그렇죠. 들어간다. 이제 법적으로도 하지만은 또 실제 물리력을 이제 동원을 하겠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우리 이제 자유통일당 진성당만 해도 150만이고 일반 저 자유마을 회원들까지 하면 7,800만이 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세례교인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1,800만 되는데 만약에 이번 이 부정선거를 방치를 했다가는 이건 이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교회가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도 부정선거를 또 교회가 방치를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징계가 큰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피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 자유통일당에서는요 목숨 걸고 싸운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저 법이고 뭐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언론을 해도 안 되고 뭐 실어주지는 않고 유튜브도 벌써 너하라 TV 원 폭파돼 버렸습니다.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한 언론 저 유튜브들은요 다 폭파 내지는 정지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을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자유통일당을 포함해서요. 뭐 저희도 경고 조치 한번 먹었습니다. 한번 더 먹으면 이제 저 삭제되는 아 이제 뭐야 뭐 폭파되는데 경고 먹었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요 계속 이렇게 우파 유튜브들은 이렇게 이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징조입니다. 미시라는 예. 거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이제 방치를 하면 교회가 지금 뭐 대형교회들 뭐 자기들 뭐 성도도 많고 헌금 잘 들어오고 하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은요. 하루아침에 이제 이거 이재명이 지금 여기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네. 이것들이 이제 또 국임당 이거 완전히 국민의 지금 국임당이 완전히 이제 같이 결탁을 해서요. 네. 법을 시행해버리면은요. 교회 뭐 문 딱 닫아버립니다. 네. 그런 법이 이제 강력한 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재인 때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 저기 그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일제시대 때 제1의 신사참배, 코로나가 제2의 신사참배, 예. 우정선거가 제3의 신사참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만이 교회가 나자빠져 있다. 예. 이거는 바로 교회가 멸망의 수순으로 간다고요. 징계가, 주님의 징계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이 자유통일당은 대부분 이게 성도님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의 각오로 목숨 걸고 정광 목사님의 오다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목숨 건다. 딱 떨어지면은. 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이 무조건 어디든지 광화문이든지 용산으로 명령만 내려주시면은 우리는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교회는 망하게 돼 있고 또 교회가 망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막겠다 이렇게 지금 아 이거 심각한 상태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 성경에도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네,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제 피를 이제 제물로 피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아유. 지금 대형교회 다니신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한가하게 이렇게 뭐 설교하고 있다고 뭐 이거 다 거짓 예배입니다. 이건 네. 이미 교회를 다 사탄의 위가 교회에 다 지금 세워져 버린 거예요. 네.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거 사탄한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 이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제 오다가 떨어지면 나와가지고 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주님께. 예.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많은 목숨이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있거든요. 그분이 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저 트럼프 때 국무장관 예. 폼페이오도 예언했죠. 그분도 예언을 했어요. 이게 다음 전쟁 대상은 한국이 될 수가 있다. 예.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가까이 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북한하고 이렇게 이 휴전 중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북한이 얼마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다.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도 보니까 뭐 중공에서 뭐 달에 뭐 탐사선을 보내고 성공을 했니 어쩐지 그러거든요. 네. 이 중공이요. 그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를 악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이번에 부정선거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막을 세력은 이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요, 네. 뭐 부정선거에 나선 어떤 세력들이 뭐 군소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잭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개인이 싸워갖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윤영보 전도사를 위시로 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다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 내리셔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수사 네. 안 하면은요, 이거 지금 많은 국민이 지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교의 각오로 지금 규탄하고 증거 수집하고 그다음에 싸운다는데. 피를 부른다는 소리까지 이렇게 하시네요. 지금도 그 세계 곳곳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도요. 피를 부르는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 대한민국에 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돼요. 수사 안 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대형 교회들도 지금 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들도 이제 가만 안 있는다는 거고 목사들을 가만 안 놔둔다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를 말하자면 예, 방치한 예, 그리고 법보다 행동으로 나선다는 건 뭐예요? 법으로 나서서 안 되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이 선관위 하고 대법원이 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 이거 또 법으로 가서 무슨 저 수사 안 하고 그냥 뭐 선거 소송해서 소송으로 가면은 대법원에서 결국 방망이 치는데 선거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 지방선거위원장이 부장 판사고 저기 법원장이고 이런데 뭐 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보다 행동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국민혁명 이번에 실패하면 나라 끝난다는 겁니다. 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빨리 수사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나라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